네,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글로벌 뉴스들 차례대로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혼조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들이 내린 가운데 백신주들은 일제히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특히나 모더나의 주가는 5%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새로운 뉴스가 있었는데요. 미국의 FDA 측에서 부스터샷의 대상을 모든 미국의 성인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18세 이상의 성인이 대상이 됐고요. 최소 6개월 전 백신 접종 완료자가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기대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이자도 마찬가지로 주간 기준으로는 2%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특히나 BMO 측에서는 화이자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마진율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것이 주 이유였는데요. 특히나 2025년까지 25개의 신약을 내놓을 만한 파이프라인도 보유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빈후드의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도이체뱅크 측에서는 이 로빈후드에 대한 투자 의견을 사실상 매도로 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익률이 낮아질 것이다라는 것이 주 이유였습니다. 4분기까지 고객 계정과 자산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급락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정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압박이 있겠지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신호는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는 항공주와 이 여행주들이 일제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유럽에서 다시 한번 5차 유행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뉴스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19는 계속해서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전면 재봉쇄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10일간 전국적으로 봉쇄를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내년 2월 1일부터는 백신 접종도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관련된 뉴스는 계속해서 꾸준히 좀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풋락커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호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는데요. 매출과 EPS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특징적인 점은 매출 원가가 낮아지면서 마진율은 높아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가는 오히려 12% 가까운 급락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했는데 이곳에서 공급망 제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분기 내년 2022년까지 역풍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급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관련된 우리 시장의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4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